남자 직원들과의 대화에서 무시당하는 느낌, 혹은 벽과 대화하는 것 같은 허탈함, 답답함, 이런 것들을 느껴보신 적이 있으신 여성 직장인 여러분. 여자 직원들과의 대화에서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언행이나 또 이유 없이 뜬금없는 오해를 받아서 당혹스럽고 난처했던 경험이 있으신 남자 직장인 여러분. 이제 비즈니스 현장에서 이성과의 커뮤니케이션은 옵션이 아닌 필수입니다. 이성과의 불통은 곧 업무의 단절이고 성과와 실적, 조직력의 저하로 이어집니다. 남녀 직장인들의 불통으로 인한 갈등에 대해서 그 원인을 낱낱이 파헤쳐보고 소통을 방해하고 가로막는 불순물을 효과적으로 제거함으로써 남녀가 모두 윈윈 할 수 있는 디톡스 커뮤니케이션 방법! 그 핵심 액기스만 골라서 이 과정에 담았습니다. 이걸 놓치시면 여러분은 업무 성과와 승진, 연봉 인상을 모두 놓치게 되실 수도 있습니다. 성공적인 협업과 조직 활성화를 원하시나요? 이성과의 소통 달인이 되십시오. 다양한 비즈니스 상황에서 가장 효과적인 이성 간의 커뮤니케이션 스킬 저희가 도와드리겠습니다.